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예린입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기까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FOMC 그리고 중간 선거 모두 그 결과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 한 가지일 텐데요. 이와는 달리 우리 기대치와는 달리 어제 우리 증시는 이렇다 할 수급주체 없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만기약 가까이에 순매수세 힘입어서 30포인트 이상을 급등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급등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뉴욕도 지표가 좋았음에도 조용한 흐름 오늘 우리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모두 다 장이 열렸지만 마치 열리지 않은 듯 지수만 보면 정말 그야말로 보합권 혼조로 아주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호주 쪽에서 금리를 전격 인상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정도가 특징이라고 해야겠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보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 1시간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 오늘 뭔가 손쓸 방법은 없는지 라스트 성공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지금 아래쪽으로 아마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무료 문자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기본적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2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어제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 아마 오늘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줄 생각이 딱히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종합주가 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내 주었지만 사실 외국인 선물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오히려 실제 체감 지수는 높지 못한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대거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 갇힌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종 순환 관점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또 상승 종목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수익률과의 괴리를 벌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는 어제보다는 높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IT 업종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나저러나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쪽의 분위기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벤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양산하는 곳이 미국 뉴욕이잖아요. 오늘 이제 미국의 오늘 밤에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하원은 공화당이 하지만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휩쓸면 이 돈 풀어주는 정책을 지금 쥐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선거 이벤트는 정책 이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자극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었던 사회 간접 자본을 포함한 투자 확대 정책과 또 기존의 공화당 측에서 계속 지속해왔었던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 대립이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기가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세가 만연했었고 최근에는 그 회복의 정도가 후퇴하는 다소 좀 둔화되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현재 행정부의 어떤 그 선거 패배와 관련된 결과가 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로 급변적인 어떤 정책 이슈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경기 부양책의 변화가 만약 그 공화당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었을 때 경기 침체의 정도가 더 확대된다라면은 여론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공화당 측으로 돌릴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현재까지 어떤 기술적인 부양책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밤 확인하게 될 어떤 중간 선거와 관련된 이 선거 이벤트의 결과는 어떤 금융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추세적인 요인보다는 단기 변동 요인으로 판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선거 그 바트타게 다음날 FOMC의 그 둘째 날에 걸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아마 하루 만에 중간선거에 누가 또한 주인공이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크게 하루 만에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간선거보다도 더 큰 변수는 사실상 FOMC일 테고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장이 약간 흔들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장에 큰 어떤 악재나 뭐 좋은 호재나 그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 그러면 이 애매한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아까 앞서서 업종 순환매 얘기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의 신고가, 어제의 신고가가 결국 그 다음 날의 신고가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장의 특징이 보여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젠 덜 오른 종목들을 체질하는 성격이 짙지만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와 같은 투자 패턴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선호되는 종목들이 더 인기를 끌고 현재 외면받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최대한 또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최근 하반기 수익률 상위 업종으로 올라있는 조선과 기계, 건설 업종 등에 대한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투자의 아이디어는 고포 업종들, 다소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내년에 업황 및 이익 개선이 가능함으로써 내년에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증진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호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변동성 국면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좀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받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투자의 판단에 좀 전환점을 갖고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오늘 IT주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럴 때 싸다고 IT를 덥석 무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이었습니다. 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좀 이슈를 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미국부터 좀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말이죠. 간밤에 부장님께서 그 전일에 말씀하셨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꽤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우는 고작 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고 3대 지수 전체를 보면은 내린 지수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했었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기대치 상회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중국 PMI 지수 개선하고 맞물려서 호재성 재료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제조업 지수를 떠나서요. 현재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중국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또 수출 관련 신규 수주는 감소를 했는데요. 또 자동차나 소매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수 중심의 성장이 확인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호조세는 수출 부문의 회복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의 과거에 중국이 수출하고 또 미국이 소비하는 그런 기존 구도의 변화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ISM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 PMI 지수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결국 왜 세계 각국이 자국의 통화 절상을 기피하는 모습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지 그 수치로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그 목표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표현 뒤에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출로 인한 경기 부양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이번에 밀어붙이는 양적 완화 정책하고 결국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적 완화는 결국 환율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수출 회복에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번 FOMC 회의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OJ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통화정책 회의 일정 자체를 변경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ECB나 BOE 모두 다 FOMC 회의 직후로 통화정책 회의 일정을 잡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금융시장이 얼마만큼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지표의 호조세보다는 양적 완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많이 매도세가 또 나타났던 거죠. 고점 대비 무려 120포인트나 하락하는 큰 변동성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동안의 경제지표 악재를 FOMC가 나타낼 결국 유동성으로 그동안에 버텨왔었는데요.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 유동성이 호재를 덮어버린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아시아 시장까지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오전에 좀
약보합으로 거의 정지된 상태였는데 오후 들어서 우리 시장이 유독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이 오후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이전에 일단 중간선거 저희가 변수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아직까지 FOMC 양적 완화 2차적인 그 규모가 돈이 얼마나 풀릴지, 국채를 연준에서 얼마나 사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믿을 만한 곳은 오히려 중국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도 어제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초강세를 띠는 업종도 넓은 의미에서 중국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운수창고하고 운수장비 업종이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중국 지수가 0.7% 상해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중국 시장이 약할 때에도 이 두 업종은 강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운수창고하고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운수장비 중에서 어제 자동차가 끌고 갔다면은 오늘은 조선업종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대 미포조선이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때 나타났었던 반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수주 가능성이 부각된 것은 공통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공업의 경우는 조선업종이 약간 좀 실적에서 부진하게 나타나고 다른 건설 장비나 플랜트나 전기전자 부품 쪽이 커버를 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에 나타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선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공업보다 더 직접적이고 영향이 컸었다.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중국주가 이렇다 할 이제 10월을 제외하고는 좀 최근 들어서 요 며칠간 또 바짝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고 나가고 또 치고 나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접근 포인트를 넓은 의미의 중국주에는 뭐 사실 자동차까지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확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정말 날뛰는 업종을 언제쯤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예, 가능하다고 봐야 될 테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말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유행에 좀 편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업종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빼고 나면은 10월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이었고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중국 관련주에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그렇게 입에 거론된 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흐름상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좀 앞서 나갔고요. 한진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 이제 한 발 늦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러한 비슷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흐름이 좀 비슷한 그런 종목을 놓고 보면 업종은 약간 틀린데요. GS나 대림산업이나 글로비스나 풍산 같은 종목들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좀 조정 이후에 새로운 시세를 내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종목들이 다 이제 중국의 경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테고요. 지난 10월에 발표된 9월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반전 가능성을 제시를 했죠. 중국 쪽에서요. 특히 또 어제 PMI 지수 같이 호재성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 지표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중국 경기 선행 지수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22일 정도에서 26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강세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종목들을 좀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오늘 이후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오전에 잠시 좀 눌렸듯이 이런 종목들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중국 관련주를 포함해서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의 매수 시점은 전체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던지 아니면 조정세를 진입하던지 그 방향은 지금 알 수가 없겠지만 결국 이번 주 내일부터 금주 중후반 쪽은 중국 관련주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매수 타이밍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과는 상관없이 FOMC 이벤트가 일단락되고 약간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지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이쪽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이 애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주 가운데 지금 10월달 정도의 한 달간 기간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받은 것이 조선주이니까 자동차보다는 조선주 쪽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낫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목표가 리포트의 목표가 같은 경우가 한 20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8만 원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설사 가더라도 이제는 10% 채 수익이 안 난다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조정을 보인 종목 쪽이 오히려 탄력이 좀 강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조선업종 쪽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김영렬 연구원님하고 약간은 예, 온도차가 있는 그런 의견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지수는 1916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말이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줄 것이다 FOMC 이전에 기대는 안 했지만 파는 규모가 상당히 팍팍 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세가 관망세 뭐 다소 조금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거의 뭐 부합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일부 업종에 편중화된 뭐 그러한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2,000계약 넘는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선물 순매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는 어차피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벤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를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이제 뭐 시장 이 현물 시장은 횡보적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포지션은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럼 안정된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저희가 중국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 있진 않지만 거의 뭐 파는 것도 아닌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글쎄요. 장 막판까지 아주 소폭이나마 현물 순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특정 업종에 어제 오늘 최근 들어 집중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서서 그런 쪽으로 좀 따라가 봐야 된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 의견에 같이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가 어느 쪽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공업주와 조선주, 뭐 그리고 에너지 쪽과 화학 쪽에 지금 편중된 그러한 이제 순매수 기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본적인 업황 자체가 이러한 업황이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중공업 조선, 그리고 건설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화학업종, 뭐 이런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이성적인 뭐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업황을 살펴봤을 때 그러한 업종이 4분기도 좋고 내년 1분기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중국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그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의 10월 달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54.7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상치에는 54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전월치 9월 달이죠. 그러니까 53.8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모두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월 달 제조업 지수가 이제 국경절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예상치와 전월치를 갖다가 모두 상회했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기 확장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제조업 지수는 이제 수출 수주와 수입 그리고 고용 지표 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와 구매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국내 수출 경기들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FOMC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이러한 부분이 규모와 상관없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라고 봤을 때 달러와의 약세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경기 확장 그리고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이러한 조합이 전체적인 국제 상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뭐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연관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종합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1900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와중에도 신고가가 갱신한 종목들이 다소 출회가 된다라는 점은 이러한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주나 뭐 기계, 조선, 뭐 넓게는 화학, 자동차 잡긴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 타이밍이 조정을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어떤 현재 타이밍에서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더 오를 걸 생각해서 곧바로 올라타느냐의 차이도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이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제도 SOE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에 앞서서도 LG화학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죠. 오늘도 또 화학주 얘기해 주실 건가요? 관심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의 그 경기 확장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국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지요.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CRB 상품 가격 지수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 증거일 것이고요.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를 떠나서 어쨌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달러와 약세와 유동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유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이거든요. 금일 그 SK에너지와 S오일 등 정유업종이 좀 이미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따라서 이 비철금속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볼 텐데요. 일단은 뭐 다른 그 이 정유사, 뭐 SK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은 신고가 갱신되는 부분인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31만 7천 원에 고점 갱신한 이후에 좀 횡보 국면을 좀 봤다라는 거죠. 전일과 오늘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두 번 이렇게 출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그 중국발 효과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30만 9,500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30만 원에서 30만 5천 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도 좀 담아놔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부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매수가는 30만 원에서 30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담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그 적정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차 단기로 해서 이제 33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부분은 이제 기대 심리가 모두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8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60일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얘기해 주셨었던 관심 종목 S오일의 지금 수익률이 거의 한 하루 만에 5% 6% 이렇게 났어요. 계속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제 사신 분들은요. 네, 만약에 사셨다 이러면은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단봉 형식으로 해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졌는데요. 전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추위가 좀 일찍 왔죠. 오늘도 상당히 춥습니다만은 계절적인 수혜 뭐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효과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 현 시점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중국주의 하나인 고려아연 30만 원과 30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요. 애솔 어제 매수하셨다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언급해 주셨습니다. 동양정금증권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1918포인트, 외국인들이 현물 아직 사는 곳으로 돌아서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는 급등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문자 받는 곳, 무료 문자 상담 받는 곳 번호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아마 상담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이니까요. 종목명, 비중,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작을 하겠고요. 그 전에 백룡 승천님과 함께 급등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종목을 소개받기 이전에 어제 말씀하셨던 차이나킹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손절 가격을 한 4천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한 국면이 어제도 오늘 장중에도 보이는데요. 예, 차이나킹은 오늘 그 뭐 4천 원 부분까지 한번 밀렸다가 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뭐 안정적인 흐름이다.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이나킹은 고성장에다가 영업이익률이 뭐 44%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향후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개장초에는 조금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향후 역사적 고점이었던 4,300원대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잡아볼 급등주는 어떤 것인지요? 예, 오늘은 그 국내 그 지하 공간 개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아지질이죠. 동아지질은 지질 관련 사업 국내 1위 업체고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 정도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뭐 GTX라든가 또는 한중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최근에 박스권 고점이었던 매물권을 오늘 대형 양봉을 보이면서 돌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로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좀 어려우신 그런 구간일 수 있는데요. 17,000원 부근 또는 16,700원 정도까지 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그리고 지지라인은 최근의 저점 오늘 장중 저점이기도 한데요. 16,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또한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죠. 21,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한번 보시고 중기적으로 쭉 밀고 가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동아지질의 주가가 17,100원 정도인데 16,700원 정도 아까 매수 가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16,700원 정도 라인 내려오면 조정 기다렸다가 좀 중기적으로 들고 있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좀 단기적으로 17,700원까지 매물 소화가 좀 일어났었는데요. 네. 바로 사는 것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그 큰 폭으로 올랐다 조금 밀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마이너스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흐름에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아지질 오늘 사기엔 조금 비싼 것 같다. 매물 소화가 조금은 더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보내셨습니다. 내일이나 조금 더 조정 오면 동아지질 16,700원 정도에 분할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백룡 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조용한 흐름.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3포인트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1918포인트. 지수로만 보면은 네, 1920이 다시금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한 30분 정도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뭔가 손을 쓰려면 지금 이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박현상 대리 그리고 HMB Asset의 김도영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뭔가 제가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장을 어떻게 본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결국 추격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조금 안전하게 싸지면 사자라는 의견도 있어 봐서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30분 동안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 우리 박현상 대리님께서 먼저 좀 의견을 주시죠. 금일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시총 2위인 포스코가 현대차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점이고요. 네. 그만큼 현대차, 즉 자동차 업종 자체가 가장 주도적으로서 매김할 수 있고 지금 오늘 상승세 역시도 어제 상승에 이어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질주가 계속 될 것이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오늘 저녁 때 중간선거가 있고 내일 모레 이어서 FOMC 양적완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당연히 플러스권 마이너스 소폭 혼조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업종을 살펴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선업종이랑 자동차 업종 역전이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런 업종에 대해서 는 매기가 계속 쏠리고 있다라는 판단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못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로 역시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IT에 대한 출하 재고지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역시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한정돼 있고요. 뭐 IT도 사고 이것저것 가능성 있는 거 쭉 다 담아가지고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유한한 머니를 가지고 무한한 이익을 좀 창출하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욕심일 거란 말이죠. 네. 자동차주 따라가는 게 솔직히 더 나은지 아니면 조금 IT를 사 모으는 게 나은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자동차가 좀 더 세기 때문에 센 업종을 잡아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고요. IT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시장에 대해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로 저 역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잦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은 유한한 돈에 자동차 따라잡는 게 조금 먼 그런 시각에서 IT보다는 일단 더 낫겠다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박현상 대리의 의견이었고요. 우리 HMBS에서 김도영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수급 변화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단기 하락 부분에 들어오는지를 오늘 포인트로 잡았었는데요. 월요일날 이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시나리오 작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네. 그 반응 속에서 오늘 다시 재차 나오면서 눈치 장세가 돼 있죠. 아무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우의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일단 되고 나서의 방향성을 체크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수급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당일의 수급 부분인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 차트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한 3주간 그리고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530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수급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는 말에 자동차에 편승하기보다는 단기 급등 부분에 반드시 눌림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IT, 특히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테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2차전지 발로 가고 있지만 IT주를 저점에서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실은 데 있어서 수익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이고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은데 그나마 두 분의 공통점은 IT를 모아가는 거는 일단은 가능성은 분명 있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리하기도 어렵네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에 저희가 쭉 나갈 텐데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종목으로요. 자, 지금 SK에너지에 대한 요청이 왔네요. SK에너지 15만 4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꽤 되십니다. 40%.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나셨어요. 네. SK에너지 잘 사신 것 같고요. 일단 네. 결론적으로. 정유업종은 아시다시피 유가 상승을 하면은 정제 마진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 혹은 그리고 석유사업, 화학산업에 대한 내년 1월에 좀 분할에 대한 변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확장에 대한 상품 가격 상승이라는 메리트 역시 삼박자로 떨어져서 SK에너지 에너지의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정유업종에 대해서 S-OIL이라든지 가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SK에너지를 살펴본 결과 좀 늦게 가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정도에서 하면은 일단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올해 신고가인데 일단은 일부 정도 물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말씀드렸을 것 같을 경우는 신고가가 나면은 뭐 다른 주식을 팔아서라도 덮어놓고 사자라는 뭐 증권 이렇게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예. 일단은 업종 자체가 최근에 대한 그 SK 에너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장 종가로 갈수록 밀리는 경향 이게 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좀 장을 좀 바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에 대해서 수익 실현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비중이 또 40% 이상이기 때문에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일부 물량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50% 해당하는 물량 자체는 꼭 쥐고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로는 여튼 신고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그 뭐 증권사에 나오는 20만원까지 충전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적당한 시장 상승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수급까지 같이 살펴드리자면은요. 예, 그 적당하게 수익 실현해야 될 SK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지금 2시 반 정도 시간인데 10만 예. 7,000원이 고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한 후 정도, 어쨌든 30분밖에 남진 않았지만은 네. 밀릴 때 밀리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세게 오르시는 날 같은 경우는 장중 종가가 맞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시겠고요. 네. 지금 수급까지 같이 살펴드리자면은 예. 일단 지금 SK에너지의 수급 자체는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오늘 좀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그 개인이 좀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급격한 기관의 대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수익 실현 역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SK에너지 자꾸 윗꼬리 달리는 게 영심상치 않다. 상승을 하더라도 탄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을 고민을 해야 될 때이고 만약에 이 강하게 양봉이 쭉 이어지는 거 말고 조금이라도 밀리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가 만도 볼 텐데요. 자동차주 좀 얘기하지 마라. 나도 나름 자동차주인데 내 종목은 왜 이러냐. 아마 만도를 들고 계신 분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완성차 업체보다도 쭉 잘 달렸던 만도였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의 하락폭은 또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12만 8천 원까지도 저점을 찍고 오늘도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분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13만 8천 원에 10%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아무래도 일단 비중 부분은 10% 기준이기 때문에 적당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는 것에 유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과론 쪽으로는 지금이라도 현재가 기준에서 손절 라인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도가 상장을 되는 데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들였고 그거에 대한 오버 이슈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부분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타 동사들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만도의 실적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 역시가 외국이나 기관의 러브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것도 네.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수급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에서만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살짝 매수를 하는 기조가 있지만 기관계에서 연일 4일 연속으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계속 연거푸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발생됐고 외국인의 매수 부분 기조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매도했던 수량에서 빠져나갔다는 측면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상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에서 주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바로 이탈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수급이 받쳐지지 못하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하락을 키우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고요. 네. 자, 상장이 되고 나서 20선에 대해서 이제 20주선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봉상에서 첫 주 시작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음봉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비중 부분에는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다른 신창전기부터 해서 다른 성우화이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도가 아무리 대장주처럼 시총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부분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측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다시 21선 안착하는 지지 여부 또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 부분에서 상위권에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공략하시는 방법이 유효하도록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재차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뭔가 자리가 안 좋아 보인다 얘기하셨습니다. 비중 10% 어떻게 보면 비중만 보면은 물론 가격은 조금 아픔이 있으시겠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비중이신데 지금 결론만 말하자면은 일단은 손절하고 나오자라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견디신다면 예. 12만 5천 원 자리 정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것이 이제 차트 부분에서 왜 그러냐. 12만 5천 원에서 돌파 양성을 하면서 바로 올라갔던 측면이 좀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12만 5천 원. 이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네. 12만 5천 원 부분까지 그래도 아프시잖아요. 노동을 해서 버는 걸로 좀 더 큰 수익을 내시고자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다. 아니야. 기다리면 수익 날 거야. 만도 12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열어줄 수 있다. 하단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가격 정도에서 비중이 많지 않다면 일단은 만도는 잘라주시는 손절 전략이 나오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현대증권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16,600원에 20%. 역시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수가 지금 딱히 힘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주도 하루 살짝 반등하고 그 다음날 보면 어김없이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월달은 재미를 못 봤다 이런 느낌이에요. 현대증권 제가 한 3번 연속 상담을 해드리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증권주가 가기 위한 모멘텀은 지금 시장의 판단으로는 증권주에 대한 실적 확인이 아니고 어쩌면 단 한 가지 1950포인트 상승 돌파에 대한 종합지수가 확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상담을 드릴 때도 지수가 1900포인트라는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고점 라인을 이제 뚫고 나가게 될 때는 지금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16,800원에 그 해당하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좀 고점상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지수 자체가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출렁임이라든지 1800선까지 계속 도달한다는 느낌. 하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30포인트 급반등. 어떻게 보면 지금 양봉이 솟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정 부분만 살짝씩만 밀리기만 하더라도 증권주는 2-3%의 어떻게 보면 큰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도 지금 현대증권 3분기 실적 자체가 5,299억이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476억 영업이익. 어떻게 보면 증권업종이 호황에 비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영업이익 급증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네. 판단 역시도. 즉 1950포인트 혹은 그리고 펀드에 대한 시중 펀드 자금이 지금 계속 환매가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증권사의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펀드라든지 랩계좌의 설정 빈도 자체도 최근에도 계속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진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6,600원 부근이라면 지금 차트에서 찍어드린 가격 어떻게 보면은 전 고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14,600원. 만약에 시장이 뭐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에 대한 잠깐 정도의 충격이 있다면은 지수가 현대증권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좀 더 밀릴 가격인 13,000원대 중반대까지 충분히 밀릴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네. 그 사신 분께서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을 것 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뭐 시황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될 텐데 네. 1950포인트를 혹은 전고점부 지수에 대한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찍고 올라오는 날에 그날이 물을 타시는 시점이시지 절대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혼조세로 간다 그래서 네. 조금씩 물을 타야 즉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타기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증권업종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는 뭐 대우증권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삼성증권 랩계좌 즉 이런 가지 증권업종에 대한 매매 자체도 하루 이틀에 대한 수익률의 차이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수에 대한 상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승이 확인이 되면은 증권업종으로 매기는
있는 투신권에서 충분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수가 만약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빠지게 된다면은 현대적으로 네. 13,500원 전 저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부근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전고점 돌파를 했을 것 같을 경우는 그때가 오히려 양봉이 뜸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3,800원 전 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수에 대한 확신을 믿고 어느 정도 홀딩하셔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3004번이 현대증권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수 2000포인트 돌파하는 거하고 현대증권이 가는 거하고 상당하게 영향이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싼 가격에 뭔가 물량을 더 사신다라면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수 2000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반등에 대해서 반등 가능할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3004번님 아마 조금 들고 있으면 2000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희 문자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2000 보니까 21,100원이신 것 같아요. 30% 정도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이 2만 원을 하회한 시점 거의 다 조금 최근 들어서 한 7거래일 정도만에 굉장히 빠르게 좀 무너지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일단 급락했는지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실적 부분에선 괜찮았지만 최대 순기 실적을 냈지만 그 부분 4분기 그리고 내년 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 단기 폭락 쪽에서 수급 특징이 좀 있었는데 오로지 개인들만이 저가 매수 속에 선크림 매수로만 들어왔을 뿐 예. 외국인과 기관은 선크림 매도로 들어왔다는 측면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수급 변화가 있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매수가 부분은 추격 매수했던 자리가 좀 보여지는 자리인데요. 자, 김도영 하면은 220선 정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딱 걸렸다 있는 지금 포인트로 기술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상으로 태양광 부분의 실적 부분에 38% 정도밖에 비중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 이것이 과연 그리고 LED 신규 사업 부분에서 매출 과시하고 4분기 실적이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좋지 못하다는 측면입니다. 네. 삼성전기 LG이노텍의 분기와 업황이 좋지 못할 거라는 하락 부분에 커졌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220선 자리 부분에 지금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앞에 한번 살펴보시죠. 앞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재차 220선 반등에서 지지하고 나서야 재차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부분과 같이 지금 현재도 일봉상에서의 220선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봉 역시도 현재 주간 20주선이 바로 신리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행히도 수급선인 60주선하고 지금 현재 지지할 수 있다는 18,750원 정도 부분에 걸려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18,750원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수급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지만 언제나 주식은 예측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급 분화의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도영 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언뜻 김도영 하면 221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가 막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죠? 시장이 보통 365일 중에 실제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장은 대략적으로 한 달 기준에서 240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명절과 뭔가 또 연휴가 생기고 다른 돌발적인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휴장일이 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영업거래일수가 1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이 대략 220일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저희 회원님들과 그리고 저 나름대로 분석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20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220선 김도영 팀장님은 뭔가 갖고 계시는데 우리 뭐 박현장 대리님은 무슨 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 방법을 여쭤보기 이전에요. 자, 종목 상담과 연관지어서 무슨 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자 농이었고요. 자, SK 브로드밴드 6,5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5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당 1,000원 이상 하락한 거거든요. 지금 9855님이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은 손절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뭐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메릴린치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통신업종,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매기가
가장 많이 쏠리지 않는 네. 광어주, 내수주 위주로 포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사진 가격이 전 고점 부근인 6,500원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온 가격 5,250원. 최근에 뭐 보고서 자체 보시면은 마케팅 비용 절감에 따라서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매출액을 살펴보시면은 5,200억에 영업이익은 53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정치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1%밖에 되지도 않는 좀 작은 잠정 실적치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시장 방향 자체가 잠깐이라도 내수주 위주로 쏠리게 된다면은 네. 기억을 해보시면 한두 번 정도는 소위 저희에게는 휙휙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그 급등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격을 보시면은 9월 초 정도 될 수 있는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9월 네.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가격. 어떻게 보면 최근 매기 자체도 시장 참여자가 좀 확인하실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 통신주라든지 내수주 혹은 오리온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내수주 같은 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손절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재차 하락은 5천선 초반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나오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한두 번 정도는 6천원대 초반 혹은 5천원대 후반까지는 전 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시고 아마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을 추가 매수하신 전략 말씀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비중이 좀 30%이기 때문에 내수주 위주로 30%는 좀 많은 비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가지고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차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SK 브로드밴드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팔 때 아니다 결론 지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 에너지에서부터 SK 브로드밴드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이제 장 마감하기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께서 오늘 들고 나온 종목 간략하게 어떤 종목이 유망해 보이시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죠. 김동현 팀장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동국 SNC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중국발 수혜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 부분,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동국 SNC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풍력발전 윈드실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라도 기둥이 있어야 풍력발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직전 고점 부분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다행히 시장 부분 대비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돌파하고 나서 현재 재차 상승해서 구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발생한다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20선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분할 쪽으로 해보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주봉상에서 20주선 지지하고 있단 말은 8,140원 지지하고 있는 이격도가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길게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8,4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윤 팀장 동국 SNC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끝으로 오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상 대리 오늘의 종목은요? 예, 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IT 업종에 대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뭐 일맥상통하게 하이닉스 들고 왔습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시장 가는데도 불구하고 24,000원 고점 찍은 데 계속 밀렸고요. 네. 일단 그 밀린 이유 자체가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우려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3분기에는 실적이 양호했지만 4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예상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생각 자체는 기존에 이런 우려들 자체는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만 원이라는 저점 자체를 깰 것 같은 아직까지 아닌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지금 2만 2천 원대 나타내고 있는데 2만 2천 원에서 2만 1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있고요. IT 업종에 대한 재고가 내년 초에 돌 수 있다라는 거가 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자체도 지금보다 약간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급반 등에서 계절적 성수기 내년 봄이 되겠죠. 역시 같이 돌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두 번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고점 부근이 24,500원까지를 목표로 둘 수 있고 21,000원까지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23,500원 정도의 50% 비중 갖고 계신
계신 분 그냥 한마디만 들어보죠. 기다리면 됩니까? 일단 21,000원에 일단은 물을 한번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시고 일단 뭐 중간에 좀 계속 반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매매 역시 계속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장 종료하기 한 5분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 접어들었는데요. 전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